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 가지 해보고 싶던 게 있거든요. 바로 언박싱이에요. 언박싱. 제가 IT 유튜브를 좀 즐겨보는 편인데 IT 유튜브를 보면은 참 그렇게 멋있게 또 박스를 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몸으로 하는 이제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뭐 이런 거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또 여차여차 이런 기회가 또 저한테 주어졌네요. 자, 바로 컨트롤에서 나온 트라디카오라는 도복을 제가 컨트롤 여기 회사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 호주 형하고 이렇게 좀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제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칼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커터칼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여기 라인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옆에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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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가지고 이렇게 라인대로 쭉쭉쭉쭉쭉쭉 도복이 상처나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히 딱 깠습니다. 여기 컨트롤 마크 보이시나요? 컨트롤 마크. 네. 랄랄랄라 보이십니까? 컨트롤 도복입니다. 오! 자, 컨트롤 도복. 이야, 진짜 멋있는데요. 자. 벌써 이걸 입고 운동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박스를 이렇게 또 제가 까보게 되네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컨트롤 대표님, 요 영상을 빌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받은 거는 트라디카오라는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23만원 정도 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냥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컨트롤. 제가 받은 사이즈는 이제 A1X 스투키 사이즈. X 뒤에 X가 붙으면 이제 스투키 사이즈라 해서 원래 이제 A1 길이에서 약간 품을 좀 크게 만든, 제가 이제 보통 키는 그렇게 안 크지만 옆으로 조금 큰 편이라서 이제 A1X를 입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제가 가서 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그냥 딱 보니까 패턴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체크 무늬 패턴이 그냥 이제 펄 위브 이런 게 아니고 체크 무늬로 딱 패턴이 돼 있는데 굉장히 그냥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아주 멋있어요. 자. 무게도 제가 들어보면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네요. 표준? 아니면 약간 가벼운 정도 무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입으면 편할 것 같아요. 바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무릎에 이렇게 덧댐이 잘 돼 있고요. 무릎이 항상 빨리 해지기 때문에 덧댐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고급스럽게 덧댐이 딱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꽤 오래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단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요 끈! 이 끈 이제 중요한데 제가 좋아하는 우동끈 재질로 돼 있네요. 우동끈 재질로 돼 있으면은 메고 뭐 화장실 가고 그럴 때 메고 풀르고 이렇게 편하죠. 그래서 우동끈 재질로 돼 있고 요 뒤에는 컨트롤 마크가 이렇게 딱 멋있게 돼 있네요. 이렇게 소매도 마찬가지로 이중 덧댐으로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어요. 이중 덧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안쪽에 이렇게 컨트롤 마크가 아주 멋있게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팔에 컨트롤 마크가 딱 돼있고 팔에 컨트롤 마크, 그 다음에 앞쪽에 이런 식으로 멋있게 컨트롤 로고가 딱 박혀있습니다. 아주 고급진데요? 지금 벌써 지금 아직 시간 안 됐는데 빨리 체육관 가고 싶습니다. 자, 바지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자, 바지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자, 이쪽에 컨트롤, 오른쪽 다리 아래네요. 오른쪽 다리 아래 컨트롤 로고가 박혀있고 네, 그리고 왼쪽에 이런 식으로 작게 컨트롤 로고가 박혀있네요. 아주 고급진 게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의가 그냥 일반 한 가지 패턴이 아니고 체크무늬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까이 자세히 보여야만 보이는데 상당히 고급져 보이고 좋습니다. 보면 가까이서 보면 보이는데 이게 보일런지 잘 모르겠네요. 보시면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쁜 가방도 이렇게 써있죠? 트라디카오? 제가 이렇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브라질 말 같기도 하고 트라디카오라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반대쪽에는 이렇게 컨트롤 로고가 있는 가방이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걸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또 같이 주셨네요. 벨트, 띠고리. 이거는 뭐 도복을 살 때 같이 오는 건 아니니까 이건 그냥 주신 것 같은데 블랙벨트가 들어있네요. 제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운동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데 자, 운동하러 가볼까요? 가시죠!